누군가 머물렀던 흔적이 있어. 이 주위를 탐험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나? 같은 무언가로서 다른 사람들이 설산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. 빨리 가보자. 어? 설탕이다. 너도 설산을 탐험하러 온 거야? 아, 깜짝이야. 연구 리포트를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놀래키지 말아주세요. 으이, 그냥 가만히 멍 때리며 서 있길래. 그럴리가요. 새로 개발된 씨앗이 4배나 큰 달콤달콤 꽃의 이름을 생각 중이었다고요. 어? 관심 있으세요? 새로운 성과가 나오면 꼭 보여드릴게요. 설산에 오는 것만 아니면 항상 지니고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. 참! 넌 원래 몬드성에서 연구하잖아. 왜 여기까지 온 거야? 저랑 데마로우스 씨는 알베도님을 도와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. 데마로우스 씨는 방금 가셨는데 못 보셨어요? 못 봤는데? 알베도님에 비하면 자신은 데이터에 대해 너무 둔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. 알베도님이 한눈에 알아보시는 걸 저흰 오랫동안 봐야 알거든요. 아마 학식과 경험의 차이겠죠. 우울하셨는지 잠깐 산책 좀 다녀오신다길래 저 혼자 남은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답니다. 일 끝내고 주변을 좀 돌아보려고 했는데 보고서에서 재미있는 데이터를 발견했지 뭐예요? 휴, 제 비밀 탐험은 또 미뤄주겠네요. 비밀 탐험? 무슨 비밀인데? 저기 혹시 지금 한가하세요? 응, 아무 일도 없어서 그냥 돌아다니고 있었어. 그럼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? 사실 알베도님이 저랑 데마로우스 씨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알베도는 너희들의 스승이잖아. 스승이 학생한테 숨긴 게 뭐 있겠어? 그렇긴 한데 진짜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다니까요. 분명 연금술에 관련된 엄청난 거겠죠.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확신하는 거야? 왜냐면 저랑 데마로우스 씨 모두 연금술에 미친 연구자잖아요. 만약 다른 거라면 저희한테 숨길 필요가 없죠. 아, 듣고 보니 일리 있네. 알베도님이 뭘 숨기고 계시는지 좀 조사해주세요. 궁금해서 도저히 못 참겠어요. 부탁드려요. 어때? 와, 정말요? 진짜 고마워요. 좋아, 그럼 우리 다녀올게. 알베도! 응? 왜 다시 돌아왔어? 길이라도 잃은 거야? 아니거든. 비밀? 으아이, 뭐 하는 거야? 이런 건 몰래몰래 해야지. 다 말해버리면 어떡해? 으이,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마침 잘 왔어. 너한테 부탁할 게 있거든, 여행자. 받아. 왜? 이게 뭔데? 보다시피 한 손검이야. 검은 내가 만든 게 아니야. 하지만 조금 전에 연금술을 더했어. 한번 써볼래? 연구해본 결과 이 검은 특이하게도 너만 사용할 수 있어. 지금 당장 검에 관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전투할 때 이걸 많이 사용해줘. 잠깐! 여행자만 사용할 수 있는 검이라니 대체 어떻게 된 거야? 예리하군. 이 검은 확실히 좀 특이해. 어떤 저주를 받았거든. 평범한 사람은 절대 이 한손검을 사용할 수 없지만 넌 달라. 뭐? 이 저주받은 검은 유독 너한테만 해를 끼치지 않아. 그렇다면 너 말고 누구한테 부탁하겠어? 말로 설명하는 건 여기까지. 근처에 있는 몬스터로 확인해봐. 말보단 직접 해보는 게 빠를 테니까. 저건 어때? 역시 좀 걱정되는데. 찾았다! 저 녀석이 갖고 있어! 어서 물건을 내놔, 도둑놈아! 왜? 이렇게 추운 곳에도 보물사냥단이? 잔말 말고 빨리 내놔! 조심해! 우리 보고 도둑이라니! 자기들이야말로 도둑이면서! 정말 빨리 도왔네. 그럴 리가. 저 녀석들이 말한 게
이 검 같은데 대체 어떻게 된 거야? 뭐야 그 표정은? 내가 훔쳤을 리 없잖아. 얼마 전에 기사단이 몬드성 밖에서 보물 사냥단 무리를 잡았는데 그들이 불법으로 가져온 작물도 같이 압수당했지. 이 검도 그중 하나였어. 작물인데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 계속 창고에 방치돼 있었지. 창고에 뭐 좀 가지러 갔을 때 발견한 거야. 솔직히 이 정도로 낡은 검은 기껏해야 연금술 재료로만 쓰일 수 있을걸? 야, 그래도 작물을 자기 물건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지. 그래서 그냥 가져와 버린 거야? 원래는 실험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조사하던 중에 이 검의 진짜 유래를 알게 됐지. 이 낡아 보이는 무기는 지금은 고인이 된 한 대장장이가 만든 전설의 마검이래. 마검? 소문에 의하면 그 대장장이는 검을 만들고 난 뒤 실종됐고 검도 행방불명됐대. 압수된 물건 중에 있던 걸 보면 아마 보물 사냥단이 훔쳐간 바람에 지금까지 못 찾았던 거겠지. 검을 만든 사람이 실종됐다고? 소름. 괜히 저주받은 마검이 아니네. 맞아. 혹시 두린과 이 설산에 관한 이야기 알아? 두린은 수백 년 전 바람신 바르바토스와 드발린이 함께 무찌른 몬드를 위협했던 흑룡이야. 마지막까지 격렬히 싸우다 패배한 두린은 하늘에서 새하얀 눈 속으로 추락했지. 설산의 눈이 1년 내내 녹지 않은 건 아주 기묘한 일이야. 두린이 이곳으로 떨어진 건 과연 우연일까 필연일까? 설마 필연이라는 거야? 설산을 무덤으로 택한 건 모든 걸 봉인하는 얼음의 힘으로 두린의 독을 억제하려는 건지도 몰라. 바르바토스와 같은 신이라면 분명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을 거야. 우와, 바르바토스가 그렇게 대단하다고? 내 추측일 뿐이라 근거는 없어. 하지만 이 설산과 두린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 확실해. 그리고 네 손에 있는 그 검엔 두린의 유해가 들어있을 거고. 용의 유해가 있다고? 죽은 드래곤의 눈, 발톱, 비늘을 가루로 만들어 검신에 바른 거지. 이렇게 하면 두린의 더러운 독이 검에 녹아들어 그 위력이 원천이 될 수 있어. 이건 아주 수준 높은 기술이 필요하니 대장장이는 검을 완성한 후 분명 너무 감격스러워서 직접 검을 휘둘러봤을 거야. 이 검을 사용했다면 검에 있던 오염된 힘이 그의 몸속으로 흘러들어갔을 테지. 평범한 사람은 이런 힘에 대항할 수 없어. 저주받은 뒤 정신착란이 온 대장장이는 미친 듯이 날뛰다 어딘가에서 사고를 당했을지도 몰라. 으이. 드발린의 눈물을 정화시킨 너한텐 아주 보기 드문 힘이 있어. 그 힘 때문에 넌 독에 침식당하지 않고 위험 요소들을 완벽히 제거할 수 있어. 그러니까 오직 너만이 이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. 아무리 그래도 이 검은 너무... 검이 번쩍인 것 같아. 나에겐 실험을 시작하라는 신호라고. 이 검은 아직 약해. 하지만 힘을 흡수할 수 있지. 이런 방법으로 검은 계속 강해질 거야. 어떤 의미에서 이건 생물인 셈이지. 여행자, 이걸 가지고 마음껏 모험을 펼쳐봐. 네가 이 검을 성장시켜줬으면 해. 머지않은 미래에 모든 가설들이 입증될 거야.